저희가 이제 시애틀 출장 온 지 6일이 돼서 지금 10월 25일 금요일 저녁인데 내일 이제 귀국 비행기를 타는데 가기 전에 이제 간단하게 오신 분들 자기소개나 뭐 공장 투어나 임원 미팅 소감, 뭐 앞으로 매매 계획 이런 것들을 들어볼 건데요. 일단은 간단하게 자기소개, 뭐 투자 기간 포함하셔서 그리고 어떻게 출장에 오게 되셨는지 얘기를 이제 한 번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릉에서 올라온 개인 투자자고요. 투자 기간은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한 5년 정도 한것 같고, IONQ는 제 기억으로 21년 그 연말쯤에 상장한 것 같은데, 그쯤에서 이제 투자를 시작했고, 중간에 이제 포트 조정할 때좀 수량을 줄였다가 늘렸다가 해서, 투자 기간으로 보면은 한 3년, 4년? IONQ는? 예, 그 정도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 기간이 한 3년이나 4년 정도, 아니, IONQ는 한 3년 정도 되니까, 그, 가을 바른 월드님 채널 영상도 공부를 하고, 뭐 양자역학 관련 책, 관련 자료들 많이 공부했지만, 사실은 투자자로서 그, 직접 눈으로 보고 싶다는 생각이 가장 컸고, 그래서 우연히 또 가을 바른 월드님을 알게 돼서, 예, 계기로 이제 같이 오게 됐고.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투자하고 있는 65세 고든 리라고 합니다. 저는 그 전직 증권사 파생 상품 딜러였고 지금까지 선물옵션 파생 트레이더로 한 20년 동안 투자 생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선물옵션과 미국 주식 투자를 병행하고 있고 IONQ 투자 기간은 최고점 35불 때 이후였으니까 아마 한 2년 6개월 남짓 이렇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IONQ 방문 동기는 미래 산업인 퀀텀 컴퓨팅의 선두주자인 IONQ의 현재 상황을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고 투자에 활용하고자 오게 되었습니다. 와 있는 동안 5일 연속 양봉을 그려줬고 그래서 토탈 5일 그 영업일 동안 27.5% 상승을 해주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행하는 내내 방문팀들에게 활력을 많이 불어넣어줘서 즐거움과 행복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또한 일정을 잘 짜주셔가지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등주 빅테크 기업 탐방을 어레인지 해주고 귀한 시간 할애해서 안내해주신 교민 그 직원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우리 단톡방에 이제 참여하게 된게 처음에 우리 가을바람 유튜브를 보다가 가을바람님 이 유튜브도 굉장히 내용도 좋고 어떤 진정성도 많이 느껴져서 직접 한번 제가 만나자고 해서 같이 만나서 같이 얘기를 해봤는데 저희 투자관하고 청장주 장기 투자하는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하고도 굉장히 맥락이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고 굉장히 좋은 케미를 가졌다고 생각을 했고 굉장히 좋았는데 그리고 또뭐 임원도 맡아달라 부방장도 맡아달라 해서 제가 그때 이제 부방장도 하고 임원도 해서 지금까지 한 2년 반, 이제 거의 한 3년 가까이 지금 해왔고요. 그리고 저는 간단하게 4, 5년 전서부터 제가 앞으로 미래에 메가 트렌드가 될수 있는 기술이 어떤 게 있을까 연구를 하다가 양자 컴퓨터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다가 IONQ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정말 다른 어떤 기술보다도 이 세상을 바꿀 가장 큰 메가 트렌드 테크놀로지라는 확신이 생겼고 그래서 이제 계속 IONQ를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DMY하고 같이 스펙 상장을 하고 그 이후에 2021년 10월 1일 날 그때서부터 티커가 IONQ로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그때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저는 사실은 초반에 투자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단가가 높았는데 그 이후에 3불 그 전서부터 계속 전체적으로 좀 모아서 최근에는 한 9.5불 정도 그 평단을 지금 가지고 있고 지금 계속 가지고 있고 저는 뭐한 주도 안 팔았습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한 60대 후반, 사업은 한 5년 전에 접고, 주식을 데이트레딩 아니지만은 매일 관심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장기 투자자라고 할수 있네요. 지난 여러 해 동안 대체적으로 저는 신기술하고 신산업 분야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왔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60대 이후에 사업을 접으면서 주식을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계속 유지할 것인지, 그리고 노후에 그 자산을 그걸 어떻게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이렇게 고민해 왔었는데,
그래서 저기 배당 투자나 안전적인 주식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그렇다 해서 종목이 제가 여러 해 동안 했지만은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은 그 대여섯 종목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신기술이 앞으로 어떤 것이 산업의 변화한 변천 시기에, 쉽게 말하면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그게 가장 알맞는 신기술이 뭔가 이렇게 생각해본 과정에 기사나 뉴스를 보고 양자 컴퓨터를 한번 접하게 됐죠. 그런데 이제 제가 양자 컴퓨터인 IONQ를 접하게 된 것은 2022년 상장이 2021년 10월 1일이고 제가 2022년 그 양자 컴퓨터를 뉴스 기사로 보다가 가을바람 월드님의 저기 유튜브를 제가 시청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또 취합하게 됐고 또 거기에 김정상 교수님이 우리 한국인으로서 양자 컴퓨터 IONQ에 아주 공동 창업자로 이렇게 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부터 IONQ를 하나씩 사 모으게 된 것이 처음은 목표 그 수량이 한 5천 주밖에 안 됐어요. 그 위로 계속 IONQ를 공부하고 가을바람 원님의 여러 가지 정보를 제가 관심 있게 받아보니까 지속적으로 매수하다 보니까 주식수가 많이 늘게 되었습니다. 2022년부터 지금까지 한 2년, 3년 동안 IONQ를 집중적으로 공부도 하고 자료도 검색하고 이런 것이 지난 뭐 10여 년 동안 했던 것보다도 훨씬 공부하는 시간도 많고 또 자료 데이터 모아진 양도 많고 새로운 기술에 성공하는 종목으로 확신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보면 장기 투자를 하다 보면은 어떤 목표가를 정할 필요도 있는데 그 목표가를 지금까지는 제가 새로운 기술 신사업 이런 것에서는 저 혼자 스스로 그걸 결정하고 정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IONQ는 특히 가을바람 올림께서 100%이나 목표가를 정해주는 것을 저는 너무나 다행스럽고 저한테는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IONQ가 어떤 기술을 지금 기술 로드맵대로 성공한다면 저는 100%는 충분히 가능하라고 믿고 그때까지 계속 지켜보고 초지일관 나아갈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임원들 눈치를 보니까 매우 좀 흡족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나 다행입니다. 사실 저희 시대 때 그 기업 탐방이라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고작 한다는 게 그 회사의 정문에 가서 수위의 친절이라든가 태도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회사의 인근의 식당 그 다음에 뭐 시내 술집 뭐 이런 거 봐서 뭐 식당들이 너무나 막 분위기 좋게 운영이 잘 되고 손님들도 많고 왁자지껄하게 활기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밤에는 공장에 불이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임원들 인터뷰를 하고 실제 양컴을 만드는 그 공장을 겨냥할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이고 영광이었습니다. 제가 기술적인 사항은 세부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받은 인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임원 미팅 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리셉션에서부터 직원들이 안내해 주는데 매우 그 호의적이고 친절함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뷰 때 재무, 기술, 마케팅, IR 담당 임원님들 모두 마찬가지로 호의적이고 친절하며 자세하게 질문에 응답해 주는 모습이 좋았고 제가 공장 투어 끝나고 문을 나올 때까지 그 임원들의 태도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끝까지 재무 담당 CFO님께서도 우리를 배웅해 주는 모습이 아주 좀 믿음이 갔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 투어는 사실 굉장히 흥분되는 부분인데 기대 반 우려 반이 있었고 사실 걱정도 많이 됐습니다. 뭐 별 적이 없는 공장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많이 했는데 사실 실제로 35AQ 양컴 두 대의 조립 과정을 육안으로 기술자들이 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어서 신뢰감이 많이 업이 되었고 또 64AQ 모형을 볼 수 있어서 의미가 깊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너무 기대를 많이 하고 앞서가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아직은 계략 1년에 뭐 두세 대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럼에 따라서 기술자들 테크니션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수주와 함께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우리 임원분들하고 Q&A를 하고 그 다음에 생산 현장에 가서 35AQ 조립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 이렇게 보면서 느꼈던 거, 제가 봤던 것들, 그리고 저의 약간의 뇌피셜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일단 그 저희들이 우리 가을바람님이 그 유튜브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IONQ 임원 핵심 멤버 중에 피로 체프는 CEO 빼고 핵심 멤버는 다 왔어요. 그러니까 CFO 토마스 프레이머, 마케팅 VP 마그레 라라카와 IR VP 조던 사피로, 엔지니어링 앤 R&D VP 딘 카스만, 이렇게 해서 다 나와 주셨고 굉장히 저희들 정중하게 이렇게 해서 대해 주셨고, 그리고 굉장히 제가 그 임원들하고도 얘기를 오가면서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그 중에 제가 생각했던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미래에.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그분 중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미 공군이 지금 미국 전투기에 양자 컴퓨터를 소형화해서 이걸 탑재를 하겠다라고 이제 이런 목적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작년에 그 발용 기반 시스템, 그렇다고 완전한 양자 컴퓨터가 아니라 발용 기반 일부 커스터마인드 시스템을 2,550만 불에 사서 그때는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미 공군이 지금 계획하는 거는 제가 그동안에 이제 공부하면서 느끼고 했었던 그 것들 중에 하나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공군, 미국 공군기하고 지상 관제탑하고 미국 공군기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분을 양자로 해서 텔레커뮤니케이션 하면 이게 해킹이 불가능합니다. 해킹하는 순간에 그게 없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2,550만 불 들여서 그렇게 했고, 그리고 제가 제 기억에 한 우리 IPO 하기 전에 한 1, 2년 전에 봤던 그 유튜브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미 공군 AFRL의 그 세컨맨이라고 기억이 나요. 그분이 얘기하는 게 그 IONQ 행사장에 와서 우리가 앞으로 미 공군이 IONQ하고 협력을 해서 전투기에다 소형해서 이걸 넣겠다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형화에서 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리고 저는 그 제가 어떤 다른 데 힌트를 얻었는지 아니면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그건 참 기억이 확실히 안 나는데, 그랬던 얘기를 그 임원분 중에 한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투기에만 이 소형화에서 넣는 게 아니고 함정, 탱크에도 우리가 넣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식의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함정으로 들어가는 경우엔 현재 정도의 소형화나 뭐 한 이 정도 내외나 조금만 더 하면 이렇게 되지 않겠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제 뇌피셜을 조금 더 더하면, 우리 지금 AQ35는 우리가 폼팩터라고 하는데, 폼팩터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데이터 센터에 그 지붕 높이가 있잖아요. 천장 높이.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공간도 있어야 되고, 그 맞게 데이터 센터에 맞게 하는 그런 사이즈, 그걸 폼팩터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사이즈에 딱 맞춰서 하면 이거를 항공모함에 예를 들면 집어넣는다 했을 때 이 사이즈나 이거보다 조금만 사이즈로 해도 충분히 탑재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게 만약에 항공모함에 이게 탑재가 된다, 제가 뭐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레이더 같은 경우에도 현재가 예를 들면 1cm 정도의 작은 물체를 이거 감식할 수 있다면 양자 컴퓨터 센싱으로 하면 그게 1000분의 1 뭐 이 정도 되는 작은 것도 그걸 캐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센싱에. 그런 레이더도, 그리고 소리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거기에다가 작전 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엄청 더 넓어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이걸 가지고서 상대방 어떤 그 해킹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물론 이제 이런 걸 하려면 여러 가지 제방 기술들이 다 되긴 해야 되겠지만 아마 그런 것도 지금 다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게 항공모함에 들어가고 큰 함정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정말 전투기에 들어가고 뭐 이 정도만 탱크는 빼도, 예를 들면, 그래서 저는 생각에 우리가 그 데이터 센터용의 어떤 그 양자 컴퓨터의 그 경쟁력이 뭐 예를 들면 슈퍼컨덕팅이나 뭐 다른 데 좀 밀리더라도 요거 하나만 가지고 가도 뭐 지금 현재 한 30억불, 35억불 할 거예요. 지금 시총이 100억불, 200억불, 300억불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거기에다가
어떤 전체적인 커피닝 파워나 이피션시나 피델로티나 에러 커렉션 이런 부분들 더해진다면 뭐 2-3등하고 수영만 이렇게 다도 그 어포텐셜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제가 좀 길게 드렸고요. 그리고 뒤에 말씀드리는 건 저의 내피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참조해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저희들이 그 투어를 하면서 35AQ 두 개 같아요. 이 시스템 두 개 같은데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는데 포토닉 인터커넥트 이 실험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그러니까 두 시스템이야. 그러면 최소한 QPO가 다른 거에서 포토닉 인터커넥트를 하는 거야. 그게 3단계거든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3단계 아니냐 이거 지금 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3단계 맞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게 완성 단계인지 완성 단계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처음 단계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3단계를 본격적으로 이제 시험을 하는 걸 제가 확인을 두 눈으로 확인했고 그리고 그 엔지니어도 얼굴 느낌이라든가 뭐 이런 거 얘기했는데 굉장히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혹시 그 포토닉 인터커넥트 3단계가 꽤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그 희망적인 그런 생각도 제가 했고요. 피로 체프맨이 포브스하고 최근에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때 AQ를 지칭을 하는데 어떤 굉장히 좋은 저 퀄리티 좋은 어떤 그런 장치가 이제 나오는데 그게 6에서 9개월 정도 걸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해보니까 25년 4월에서 7월 정도 64 AQ를 발표하는 걸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그런 컨센서스를 같이 가졌고 또 동시에 피로 체프맨이 그때 얘기했던 게 24개월 이내에 의미 있는 생산 증가 체계를 만들어서 데이터 센터에서 앞으로 획기적으로 많이 늘려서 생산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온큐 공장을 방문한 것은 제 인생의 마지막 인생에 60대 이후에 남아있는 인생에 굉장히 큰 기회였고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공장을 방문했을 때 그 직원들, 임직원들 쉽게 말하면 최고위직 직원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저희들을 대하는 태도, 준비했던 거, 설명하는 과정들이 너무 인상이 깊었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마음적으로 보답하는 측면에서 이 아이언큐 공장 방문이 제 인생의 최대의 경험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주 전문가가 이렇게 저희들한테 설명해 준 것도 사실상 처음인 것 같고요. 어느 뭐 투어든 어디 가면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만 해주고 그냥 이 형식상으로 해줬던 것 같은데 너무 진지하게 또 기술적으로도 자세히 설명해 줬던 것이 너무 감사했고 이 옵티컬 장치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너무 소용이 없고 보통 인터커넥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나니까 아이언킨에 대한 투자에 대한 확신이 더 서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하고 같이 일행 중에 그 한국인 마이크로소프트에 근무하셨던 분도 같이 오셔서 그 광학 장치에 대해서 그분도 지금까지 자기도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진짜 자기가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고 나니까 자기도 아이언킨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갔다는 이런 말씀을 듣고 저희 아이온큐에 대한 투자 확신이 더 강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 같은 경우도 아이온큐에서 자기를 필요로 하면 쪽으로 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까지 한 것을 봤을 때 또 그분은 그 한인교회 다니면서 주말 주일마다 지나치면서 아이온큐를 앞으로 지나가 다녔다 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아이온큐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이번 공장 투어, 공장 내부 여러 가지 장치들, 특히 광학 장치에 굉장히 그 인상이 깊었다고 말씀하시고 아이온큐의 QP를 컨트롤하는 이게 레저 시스템 있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공장 들어가기 전에 우리 미팅룸 바로 옆에서 설명했을 때 그게 1차, 2차 이게 굉장히 큰 시스템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렉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가 가능하다. 그분이 확인하고 그런 말씀을 했을 때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 앞으로 아이온큐가 100불 될까지 저는 계속 지켜보고 투자를 유지할 생각입니다. 공장 방문 이후로 매매 계획이 혹시 뭐 생기셨거나 어떻게 하셨겠지? 예전에 투자 경험에 비춰보면은 좀 좋은 회사 또 크게 성장하고 그 성장에 맞춰서 이제 같이 주가가 따라 올라가서 급등한 경험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은 필요하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예전에 본 책인데 이게
주식 관련돼서 되게 괜찮은 분이 쓴 책인데 우리 사람도 역사가 있잖아요. 예컨대 이제 조선시대 같은 경우도 이제 태조 이성계, 태조 이방원이 있고 그 다음 뭐 세종이 나오기도 하고 뭐 쭉쭉쭉 가서 구한말까지 가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 기업도 한 나라의 역사처럼 초기, 성장기, 성숙기 이제 또 이제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그분이 나누기에 뭐 4년, 뭐 10에서 15년 뭐 그 이상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렸냐면은 주가라는 게 이게 물론 기업이 성장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맞춰가지만 우리가 투자하는 제 첫 번째 목적이 사실은 수익 실현이잖아요. 그 회사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뭐 부수적으로 뭐 미래를 어떻게든 보는 것도 있지만 근데 수익 실현 차원에서는 저는 어느 정도 중간에 이제 매매를 해서 차익 실현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제 경험상으로도 봐서 그래서 저는 이제 구체적인 뭐 수치나 그 목표 주가를 사실 어떻게 알겠어요. 100불 말씀하셨지만 모르는 거잖아요. 언제 될지도 모르고 더 빨리 될 수도 있고 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서 전체가 100이라고 본다면 한 20에서 30% 정도는 제가 스스로 판단했을 때 아, 이 회사가 가진 가치보다는 조금 이제 오버슈팅 됐다고 보면 좀 현금화 했다가 뭐 그 돈을 이제 평소에 받았던 다른 종목에 쓸 수도 있는 거고 또 아이온키를 재매수할 수도 있는 거니까 예, 그 저는 한 30% 정도 비율로 이제 그 주기에 따라서 좀 샀다 팔았다 하면서 물론 지금 갖고 있는 펀더멘털이 그 아이온키의 펀더멘털이 사라지지 않는다면은 기본적인 틀은 이제 계속 가지고 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예, 저의 앞으로 매매 계획은 기본 수량 일정 수량은 펀더멘털의 변화가 없는 한 지속적으로 장기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본 수량은 저 나름대로 원칙을 정해놓고 있는데 이 월가의 유명한 펀드 매니저들이 사용하는 525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앞에 5는 아이온큐처럼 적자 기업이면서 성장하는 기업 그런 기업에 5% 이상 투자하지 말라. 그게 5이고 뒤에 25는 아무리 좋은 주식도 아무리 훌륭한 주식도 한 종목에 25%를 초과해서 투자하지 말라 이런 그 룰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전체 자산 배분 중에 그 중에 주식 투자 금액 중에서 525 법칙에 따라서 기본 수량을 정해놓고 있는데 이번 그 공장 방문을 마치고 나오면서 제가 그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기본 수량을 채워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수량을 채워 넣어서 계속 지켜볼 거고 제가 정하는 펀더멘탈 변화라는 것은 이제 향후 흑자 전환하고 성장하다가 성장이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역성장이 나온다든가 그런 중대한 펀더멘탈 변화 시 그때는 뭐 전량 매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전까지는 계속 홀딩 전략으로 가고자 하고 그럼 언제 기회가 되면 추가 매수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적자 기업의 타이밍은 흑자 전환시라고들 얘기하고 많이들 알고 있을 겁니다. 저는 두 가지로 과연 최고점 돌파 시 올타임 하이를 다시 갱신하면서 기록할 때 그때는 뭔가 뭐 64A규 달성이라든가 뭐 계약 수주가 밀려오다든가 우선 펀더멘탈상의 추가 성장이 예고될 때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지 않을까 그런 쪽에 한 가지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또 하나는 연간 회계 기준으로 흑자 전환 시 두 가지 경우 추가 투자를 모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저는 그 매매 계획에 대해서는 저는 투자를 하면서 목표가를 정하지 않습니다. 시기도 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제가 생각해서는 오랫동안 투자하는 거 하는 멘탈이 좀 있고 그런 경험도 많았고 실패한 경험도 많았지만 성공한 경험도 많았기 때문에 저 뭐 3불 내려갈 때도 물론 힘들었지만 꽤 아주 정말 잠이 안 올 정도로 뭐 그 정도는 여태까지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고 목표가를 정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제는 뭐냐면 업포텐셜이 상당히 크게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간다고 하는 전제 하에서 예를 들면 그 매출액 성장성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부킹 성장성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지만 설사 매출액 성장성과 이제 나중에 이제 브레이크이븐 포인트를 넘었을 때 그 프로핏 마진율이 떨어지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쿼터리로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한 분기 정도는 뭐 일단은 지켜보고 그다음 두 분기 정도 이런 식으로 좀 의미 있게 떨어진다면 정상적인 부분을 또 거기에 고려를 해서 그런데 정말 이게 그림이 안 좋은 경우에는 매도를 상당 부분 많이 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상적인 거 정량적인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저는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 저는 사실 회사 공부와 이 산업 공부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경쟁사에 대한 거 IonQ뿐만이 아니고 다른 경쟁사에 대한 이런 부분도 저는 메모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을 계속 킵 레코딩하고 예를 들면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저의 재무적인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더 매수할 수도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한 20, 30% 정도는 스윙도 이제 어느 정도 블랙 이븐 포인트 근처라든가 이렇게 되면 한 20, 30% 정도를 한번 스윙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양자 컴퓨터의 변동성은 앞으로 향후 이 업계가 잘 된다 했을 때 기술 자체가 엄청난 포텐셜이 있는 메가 트렌드 기술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상으로 많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지는 거 역시 우리 뭐 지난번에 3불 떨어졌을 때 그때 봤던 것처럼 또 그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업앤다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브레이크 이븐 그 전후로 해서 그때 정도서부터는 한번 스윙을 생각을 해서 한 20, 30% 내외 그것도 같이 한번 경비를 해서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은 팔아야 될 때 있고 사야 될 때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그게 아까도 모두 말씀드렸듯이 신기술이나 신산업 분야에 주로 투자를 했고 사업하고 일을 하다 보면 매일 그게 매도 매수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한 종목에 3, 4년, 4, 5년 길게는 10년 이렇게 보유한 종목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신기술의 저 매매 습관이 지금까지 주식 투자 습관이 장기로 하다 보니까 IonQ도 그냥 계속 들고 가야겠다고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이 기술이 성공하면 대박이고 이 IonQ 64LQ를 우리가 내년에는 거의 뭐 확실하게 완결할 거라고 다들 그렇게 이번 공장 방문을 통해서 거의 다 확신을 한 것 같은데 설령 64LQ가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게 실용 사례가 없고 뭐 대기업이나 정부에서 64LQ를 거의 확실하게 이것은 가치가 있다 현 신산업이 꼭 필수적이다 해서 이게 상업화 상업 생산 그러니까 64LQ를 한 대 한 대에서 거의 상업 생산 아니잖아요. 64LQ가 실질적으로 우리 산업계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사례가 생기지 않으면은 우리 투자를 고려해 봐야 될 그 단계가 오잖아요. 네. 그럴 때는 당연히 뭐 전량 처분해야 될 시기도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IonQ의 양자 컴퓨터가 이 현재 산업계에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가를 면밀히 주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신기술이나 신산업에 투자할 때 어느 목표 지점에 갔을 때는 지금까지 습관이 예를 들어 100주 가지고 있으면 대체적으로 50주만 팔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이죠. 그리고 절반 팔고 그 시간이 다 가면 또 50에 반 팔고 그러다 보면 두 단계 세 단계 낮춰서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 10만 원짜리가 5만 원 되고 5만 원짜리가 2만 원 되고 그럴 때까지 기다려서 판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IonQ도 100불에 만약에 제가 50% 팔고 50불 됐을 때 또 50% 팔고 그 밑에까지 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공부하고 투자에 있어서 또 이런 면에서 좀 주의를 하시고 매도 매수 뭐 거래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보는 것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저는 그 투자 과거 투자 스토리에 대해서 히스토리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노출을 꺼려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을 바람님께서 특별히 또 요청을 해서.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 가장 그 위험하다는 선물 옵션에 투자를 해서 상당한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선물 옵션 분야에서는 어떤 분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돈은 많은데 인성이 아주 나쁘면은 선물 옵션을 가르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수일 내에 수개월 내에
아주 저 망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선물 옵션은 리스크가 많고 위험한 투자 종목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아예 그 선물 옵션을 그 알려고도 하지 말고 쳐다보려고도 하지 말고 그래 주시고 우량 주식에 특히 미국 주식에 투자하길 바라고 제가 투자로서 성공하기까지 간단하게 저의 노력을 말씀드리면 저는 투자는 선천적인 그 타고난 능력 후천적인 노력이 더하기가 아니고 곱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선천적으로 그 투자의 소양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답은 0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물옵션도 투자해서 본인이 아무리 노력했는데도 1년 이내에 소기의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그 분야에서는 더 이상 그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저는 그 두 가지가 아주 잘 그 운 좋게 맞아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투자에도 뭐 적용이 될 수 있겠지만은 첫째 그 투자에 있어서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은 소양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저는 세 가지로 우선 집약해 볼 수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는 인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이에나가 사냥을 하기 위해서 숲에 갑자기 엎드려 있다가 먹잇감이 가장 그 사냥하기 좋은 위치까지 올 때까지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다가 찬스가 왔을 때 그 온 힘을 다해서 전력 질주해서 사냥감을 낚아채는 그런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 그게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유연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투자 방향이 맞지 않고 거꾸로 갈 때는 모든 재반 지표를 확인하고 반대로 엎을 수 있는 유연한 마음 자기 생각이나 고정관념에 자기 지식에 집착하지 않고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시장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유연성이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얘기하면 뭐 바람에 나뭇기는 갈 때처럼 이렇게 유연한 마음을 가져라 이런 얘기들 하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배팅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젊은 날 그때 문화도 그랬지만은 수많은 고스톱을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 고스톱에 치다 보면은 뭐 3점 먹고 5점 먹고 아이 됐다고 이제 스톱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찬스가 왔을 때 아주 계속 고를 쓰리고를 해서 큰 수확을 거두는 경우를 봤는데 그래서 저는 1승 9패 전략을 항상 얘기하곤 합니다. 그래서 9번을 작은 손실로 막더라도 1승을 큰 수익을 거두면 결과적으로 누적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래서 그 1승을 거두기 위해서 뭐 여러분들이 다 매매하다 보면 아 이건 정말 편안한 기회다. 편안한 상태에서 배팅할 수 있는 기회다. 어떤 그런 기회가 모두에게는 오게 됩니다. 그럴 때는 기회가 왔을 때는 과감히 배팅할 수 있는 그런 배팅력 그런 것도 선천적으로 그게 한 세 가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후천적인 노력은 뭐 이거는 저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선물옵션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쳤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일단 그 제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여기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일념하에 안테나를 세우고 모든 것을 거기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 한국경제신문을 열심히 이렇게 구독하면서 행간을 읽어가면서 뭐가 좋은 게 있나 뭐가 나에게 맞는 게 있나 이렇게 파악하던 중에 어느 날 그 선물옵션에서 무슨 대박을 났다는 기사를 보고
세상에 이런 게 있나 하고 그때부터 관심을 갖고 공부하기를 시작해서 여의도에 가서 강의, 유료 강의 등을 듣고 천천히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제야의 유명하다는 고수들을 만나서 귀동냥을 듣고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집에 와서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그래서 좋은 그 조건들을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면서 그렇게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지나서는 저만의 기계적인 매매를 할 수 있는 매매 툴을 만들어야 이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매매 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매 툴을 7개를 그 당시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1, 시스템 2에서 시스템 7까지 만들었고 그것을 회사에서 퇴근하면 이 시스템 1으로 오늘 매매를 했을 때 손익이 어떻게 됐나 그것을 집에 와서 벽에 날짜별로 쭉 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를 6개월간 했습니다. 6개월간 7가지의 시스템에 대해서 매일매일 손익을 적었습니다. 근데 그 제가 이제 잦은 매매가 아니고 하루에 한두 번 하는 매매 툴을 개발했었기 때문에 집에 와서도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월간 기준으로 보면 7개 시스템을 6개월 했으니까 42개의 경우수가 나옵니다. 그 42개의 경우수가 단 한 개도 마이너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매매 툴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모의 매매를 그걸로 이제 만족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전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적은 금액으로 실전 투자를 했는데 뭐 제가 그날 판단해서 매매하는 게 아니고 이 매매 툴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거의 기계적으로 물론 손으로 했지만은 기계적으로 매매하다 보니까 뭐 누적적으로 수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에는 좀 더 나중에 리타이어하고 명예 퇴직 같은 걸 하고 이걸 전업으로 했을 때 성공 가능성이 있을지 그걸 또 타진하기 위해서 안식연제라는 휴가 제도를 통해서 3개월간 또 검증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S라는 답을 얻었고 그런 와중에 제가 증권사 딜러의 제안이 있어서 그걸 그 고민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걸 하고 싶고 확신이 있어서 그간의 과거에 경험했던 거랑 쌓아놓은 것들을 다 합쳐서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딜러로 이직을 해서 쭉 딜러로 잠깐 생활하다가 거기서 수익률 1위를 하고 있었음에도 제가 어떤 연으로 해서 해외로 가서 트레이딩을 하는 게 더 좋은 환경에서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해외에 가서 트레이딩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 아까 선천적인 저 타고난 재능 그 다음에 후천적인 노력 이런 것들이 더하기가 아니고 곱하기가 되어야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도 뭐 이것이 정답이다 이런 건 없지만은 본인이 누적적으로 수익을 묻는다면 자기 자신의 매매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과감히 다시 재출발 하든지 뭘 다시 점검해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성공할 수 있고 그거를 계속 끌고 간다면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에서 너무 과도한 욕심을 내지 말고 작은 수익을 쌓아나가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투자에 임해서 모두 성공했으면 좋겠고 40대 이하 젊은 그 직장인 분들에게는 제가 특별히 강북기 투자 우선순위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저희 시대 때는 입사하면 인사과에 가고 재형저축 가입하는 게 아마 제 기억에 첫 번째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형저축이 그 당시에 16%가 뭐 그렇게 고리로 일정 금액 정도를 재형저축에 가입할 수 있게 했었습니다. 이런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지금의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장 바람직한 투자에 대해서 권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뭐 대부분이 많이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연금저축 계좌와 IRP 계좌를 통해서 세액 공제를 받으면서 지수 추종하는 수익을 그대로 거둘 수 있는 그런 그 투자를 아주 기본적으로 거기에 올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계좌에 600만 원, 그다음에 IRP 계좌에 300만 원 투자하면 연말정산 때 최대 900만 원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면 16.5%니까 148만 5천 원을 환급을 받습니다. 그걸 또 재투자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13.2% 세액 공제를 받는데 그것만 해도 118만 8천 원입니다. 출발할 때 13.2%에서 16.5%의 수익을 내고 출발하는 거 얼마나 환상적인 상품인지 저는 너무나 이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부럽고 이걸 정말 모두가 다 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IRP 계좌 300만 원은 기본이고 연금저축 계좌에 600만 원까지 해서 900만 원을 받고 여유가 된다면 두 개 합쳐서 1,8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니까 연금저축을 1,500만 원까지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을 IRP나 연금저축 계좌에 최대한 가입해서 지수 추종, S&P 지수 추종 ETF를 매입해서 지금까지 과거 역사상 연 10에서 11% 기간 연도별 평균 수익을 거뒀으니까 그걸 계속 가입하다 보면 여러분의 노후는 완전히 준비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 연금 계좌에 가입하고 과외로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싶으면 이런 관심 있는 종목들 거기에 투자하면 제일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에 거주하거나 아주 세금이 작아서 이런 연금 저축 계좌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S&P 500 지수 ETF, 스파이나 뭐 여러 종목들이 VO나 뭐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수수료가 저렴하고 가격이 싼 S&P 500 스파이의 미니 상품인 SPLG를 지금 50불대니까 그것만 꾸준히 모아가도 노후는 아주 많이 준비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율이나 주가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봉급받는 날이면 투자의 날, 뭐 매주 금요일이든지 뭐 정해서 투자의 날에는 주가 환율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매수해 나가는 그런 투자 습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구독자 여러분에게 투자를 오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해외에서 단톡방을 보면서 좀 꼭 좀 얘기해주고 싶다 했던 부분들을 정리해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뭐 역시 젊은 그 주린이분들께 좀 드리는 말씀인데요. 인생은 연습이 없고 단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는 모든 그 투자자분들이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간에 뭐 배 이상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렇게 올라오다 보니 일부 투자자들은 포모 현상에 따른
불이한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RSI를 보면 85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과매수권으로 과열 징후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자들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소양은 제가 생각할 때 인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은 한없이 올라갈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뭐 특별한 펀더멘탈 상의 호재가 나와서 급등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저점 매수 관점에서 떨어질 때마다 자기의 그 기본 비중을 채우겠다는 그런 전략으로 임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가령 그 예를 들어서 적자 기업의 가장 그 투자 타이밍이 좋은 시기를 예를 들자면 우리 한국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 종목 했던 그 리스트에도 올라있는 팔란티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저는 팔란티어의 기업 내용도 모르고 현재 그 포드 PE가 오늘 현재 105.79로 고평가돼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직은 투자하고 있지 않지만 팔란티어의 뒤를 돌아보면 2022년 회계년도 보고서를 2023년 5월 9일 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5월 9일이죠. 그때 주가가 7.29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현재 44.86배니까 6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연간 회계보고서 상 흑자 전환하고 투자해도 늦지 않다. 이런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아이온 단체 카톡방을 보면서 몇 가지 그 인상적인 글들을 읽은 게 있는데 그중에 한 1년쯤 된 것 같아요. 그때 전고점 찍을 때 21.69을 찍을 당시 그렇게 막 올라갈 때 이런 질문들이 올라왔습니다. 대출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추가 매수하면 어떨까요? 뭐 그런 질문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로 8월 5일 날 6.22불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때 대출을 받아서 투자했으면 지금 얼마나 긴 고통의 나날을 보냈겠습니까? 예, 그런 경험들이 있고 또 지난 9월 5일 날 그 카톡방에 올라온 걸 보면 어떤 한 분은 저도 온큐 비중이 90%입니다. 또 한 분은 온큐에 몰빵하고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 글들을 봤습니다. 과도한 비중으로 이런 기업에 성장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고 얘기들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주가를 확인한다거나 자다가 깨서 보거나 제대로 편안한 잠을 못 자면 자신의 투자 환경에서 무리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식 비중을 줄이거나 편안한 우량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고 이런 성장주에는 적정 그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비중으로 투자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가령 아이온큐에 몰빵 투자해서 또는 묻지마 투자해서 또는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해서 설령 큰 수익을 거두었다 하더라도 그게 전국적으로 좋은 투자였냐,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것이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절대 저는 잘못된 투자는 그 투자 습관은 그대로 남아서 반복될 것이고 결국 좋은 꿀을 못 볼 경우가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지만 투자 습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로서 뭐 제 좀 신뢰감을 높이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투자로서 적지 않은 성공을 거두고 지금은 좀 편안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제 과거 20여 년의 투자 경험상 보면 가장 확신이 클 때, 가장 확신이 큰 날, 손실도 가장 컸던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확신에 차 있어서 배팅을 세게 하는 것은 여러 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는 100배기 현재 나이라고 합니다. 뭐 이제 앞으로
인간 수명이 더 늘으라면 뭐 120, 120 현재 나이일 수도 있습니다. 투자는 죽을 때까지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그 시간이 투자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적은 수익이라도 꾸준히 쌓아가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2% 수익이 7번이면 원금이 더블이 됩니다. 그걸 명심하고 투자했으면 좋겠고, 투자는 투자하는 동안 행복하고 즐거워야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마조마하고 모든 생활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면 균형 잡힌 생활을, 그 인생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투자는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담 없는 포지션으로 갔으면 좋겠고, 저는 그 분기별 실적 발표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 제가 좋아하는 기업들 분기 실적 발표 때쯤 되면 너무 기다려지고 흥분이 됩니다. 내가 가진 회사 임직원들의 그 성적표를, 분기 성적표를 받아들고 얼마나 그동안에 열심히 해서 매출이 증가했고 EPS가 증가했고 뭐 잉여 현금 증가는 어떻게 됐고, 그 다음에 주주 환원, 배당 성장은 어떻게 됐고, 자사주 매입은 얼마나 해서 주식수는 얼마나 감소했는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 궁금하고 기다려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30일 날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부킹홀딩스, 일라이릴리, KLAC, 뭐 드레인 테크놀로지, 제 주요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종목들이 발표를 하는데 30일 날이 너무 기다려집니다. 다소 설레이고 흥분도 되고 하는데, 이 투자는 항상 이렇게 여유 있게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종목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자신이 트레이딩 능력이 없다면은 포트폴리오로 접근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저도 뭐 깊이 있게는 모르지만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연구해 보시고, 전문가들은 키 높은 종형 포트폴리오를, 키가 높을수록 안정성이 있다고, 종형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키 높은 쪽에는 메가캡들, 가령 예를 들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뭐 부킹홀딩스, 일라이릴리, 뭐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일라이릴리, 뭐 UNH 같은 그 메가캡으로 높은 비중을 가져가고, 이런 적자 성장 기업은 이쪽에 뭐 3 내지 5%, 테슬라 같은 성장주도 이쪽에 오른쪽에 뭐 3 내지 5%, 이런 그 키 높은 종형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안정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트폴리오를 공부하셔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편안히 끌고 가셨으면 좋겠고, 좋은 기업과 오래도록 함께 가면서 분기별 그 실적 체크하는 습관을 가지면 투자에서 반드시 성공하리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너무 과도한 리스크를 일으키지 말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편안한 투자를 장기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준비가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일주일 동안 잘 따라와 주시고, 갈등이나 뭐 음식 투정 이런 거 한 번 없이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한 분 한 분 너무나 소중하고 전문가 분들이신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성공적인 출장이었고요. 또 IONQ가 일주일 동안 27% 급등해주면서 저희 프로젝트, 출장 프로젝트는 대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복한 투자를 위해서. 좋아. 행복한 투자를 위해요! 화이팅!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